받아치기에 전혀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길었었던 그룹 스테이지 한국 대표팀의 마지막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와 범플러스 피닉스 블레이즈의 경기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카이사는 일단 칼날비를 들고 오면서 바텀 초반 라인전에 좀 더 집중을 해줬고요. 그렇죠. 라인전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카이사는 이거 다이브 다이브까지 가요. 가요. 벽 싸운다. 싸운다. 띄우고 벽구 밀고 와. 아니 진짜 거의 퍼펙트인데요. 다이브가 퍼펙트한 다이브였는데요.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어요. 자야 CS 6개예요. 이거는 HH와 바이탈의 아까 합작품으로부터 이어진 스노우볼이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 뭐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건 맞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드래곤도 선취했고 그리고 또 전령 전투에 강한 챔피언들이 몇 오! 전멸까지 뒤쪽 빼 왔어요. 강 한번 만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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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본데! 와! 바이탈 HH의 하이파이브 쫙! 그리고 여기서 한 번만 버텨내면 버텨내면 그래도 미아이도 와서 와 토스 흘리며 아니 진짜 칼릭스 토스가 엄청 매서웠고 그리고 롱마우도 칼릭스 롱마우를 와! 아니 상체 3인방에서 그리고 이러면 2대2 교환이죠. 네. 소선 이득 좀 챙겨갔었던 네. 농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드 쪽 압박을 심하게 당했으면은 저 전력 내주는 것도 좀 부담이 됩니다. 매우기 질주 전멸이 없거든요. 전멸이 저항의 비상 전멸이 없어서 전멸이 없어가지고 이건 좀 아프네요. 이거는 상대가 솔직히 좀 잘 노렸네요. 하필이면 전멸 궁 둘 다 약간 실쿨 타이밍에. 네. 그나마 다행인 게 라칸 킬이라는 점인데. 그러게요. 네. 세스 차이 이미 많이 벌려놨다 보니까. 사소해. 네. 35개 차이. 그리고 다행인 게 드래곤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드래곤 타이밍. 통계 진영 가져와서 벽고. 와 버즈 연계 칼릭스 버즈를. 아니 사운드 칼릭스도 하이파이브 쫙. 이거 보여주려고 공기아지를 뽑았다. 그렇죠. 이런. 자 미들 쪽에서 다시 한번. 아 저게 안 그러니까요. 벽공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래쪽. 잠시만 역습강 나오겠는데. 아, 전멸이 큰데. 자 화려도. 우와! 우와! 싸운다. 2점 홈런. 싸운다의 미친 도착했네요. 와 진짜 싸운다. 오, 이제 약간의 미스, 아이고. 예. 쪽에서 인상 체인지. 잠시만요. 아 미스. 예, 전멸. 미드 쪽 박치기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총공 포탑 뒤쪽에서 갈리고 와! 미하일! 그 와중에 이걸 써! 이런 식으로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바텀 듀오를 미드에 배치했거든요. 네, 여전히 상대 자야가 좀 아직까지 많이 말린 상태라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상대가 뭘 원할지 예상하면서 플레이를 하면 그리고 또 전투 때도 등장 들어갔어요. 포피가 근처에 있긴 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 알리스타 궁극기 있어요. 궁극기. 궁극기 있네. 약간 실쿨이었나요? 궁극기 있네. 약간 미스가 나왔습니다. 시야 장악하는 과정에서 사운다가 위쪽에 있었다 보니까 바로 합류가 될 수 없었죠. 뽀삐가 대기 중이라 오히려 설계를 하는 건가 싶었었는데 사운다가 오히려 롱마우 밀쳐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빠져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전령이 나왔는데 전령은 포기해야겠네요. 포기하고 뽀삐 이제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 뽀삐도 뛰고 있긴 하고 이거는 뒤쪽에... 약간 안 좋은 판단이 될 수도 있을 일단 그리고 띄우고 멀리 던지기는 그래도? 했습니다만 살아 비하일 저게 또 칼끝이 딱 닿았네요. 안 좋은데요? 안 좋은데요? 안 좋아요? 분위기가 급격하게 이게 아지르가 전장에 있는 게 아니 그렇죠. 전멸을 뽑아냈고 서로 가지 말자고 시위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수적으로는 아니 이거는 그냥 주는 게 낫지 않아요? 비비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가이타까지 올라오거든요. 근데 올라와요. 그럼 아지르도 순간이동 오나요? 그래서 순간이동으로 와서 뭐 해볼까? 저항의 비상! 궁 써주면서 아지르가 아지르가 궁이 없긴 한데 옆쪽에서 칼릭스 볼까요? 근데 별로 같아 보이는데 핫딱 구도가! 핫딱 구도가! 별로 이렇게
뚱심이 스포츠 아니 왜 무리하죠? 그러게요. 자 네. 롱마우가 길을 여는 자가 빠졌는데 아 잠시만 이거 좀 위험해요. 강신 쓰고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핑어로 보고 위험해요. 아 비에고까지 도착했습니다. 403 비에고 너무 강력한데요. 또 예 이게 퍼플러스 페닉스 블레이즈가 또 좋은 매복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먼저 대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이터도 어? 사이드 자르기 카이사 괜찮은데요? 사냥 그림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본능까지 예. 써가면서 롱마우 전멸 예. 뺐어요. 와, 하지만 이거... 끝까지 추격! 전멸! 바이타리 끝까지? 바이타리 끝까지? 바이타리 끝까지 한다 끝까지 한다 끝까지 끝까지 한다 아 이게 근데 아 이게 아 이게 전멸이 빠졌는데 어 그리고 HH 화공용 협곡이라서 또 그래도 그나마 멀리 뛰었죠? 네. 맞습니다. 싸운다 한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전체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퍼플러스 피닉스 블레이즈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또 롱마우의 드리블이 좋았네요. 나름 바이탈이 저는 매서운 플레이했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잘 빠져나갔습니다. 전멸까지 활용하면서 이러면 다음 턴에 카이사의 전멸이 없다 보니까 교전에서의 적극성을 보여주기 힘든 상황이어서 아. 일단 화려한 등장 아, 거기 걸렸어요. 그러면서 너무 아프네요. 아니 이게 지금 화력이 네. 아 이게 또 정글이 잡힌 거라 좀 불안한데요. 바론 쪽으로 바론 데미지가 상대가... 충분히 나오거든요. 네. 바론을 막 쪽으로 엄청나게 잘 잡는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화력이 네. 나와요 이렇게. 이쪽 이거 초... 그러면 해봐야겠죠 농심도. 5천대예요. 텔 타고 이제 모이고 있어요. 바론 동지 위로. 약간. 그리고 바론도 좀 열심히 때리고 있고. 네, 일단 저지. 자, 롱마, 저지가 롱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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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렉스 저렇게. 아니 눈만 칼렉스를 맞으면 어떡해요? 칼렉스가 그냥 쓴 건데 그냥 쓴 건데. 아 미아울이 땡겨 오고 있, 네, 있습니다만. 총공세는 있긴 있는데. 총공세. 어 야 아니 템포 맞고였어요. 템포 맞고. 아 그래도 예 잡았어요. 칭은 잡았어요. 와 다행히 바론이 뺏기는 것을 막기는 했습니다만. 농심 아 조금씩 흔들리는데요. 말씀해주신 그 탈리아의 그냥. 지각 변동을 너무 대놓고 맞고 시작해서 맞아요. 칼렉스가. 아 이거 칼렉스가 좀 큰 실수를 했다는 했죠. 생각이 네. 드는 전투였습니다. 다 따라잡혀가지고 그림이 별로 안 좋네요 지금. 이제 바론 승부수 두나요? 역시. 오 칼렉스 먼저 치고 있어요. 자 쳐요 쳐요. 퍼플러스 이거 호피도 날리면서 하겠다 생각이요. 그러게요. 이거 버스트하면서 커피공 네. 활용할 생각으로. 그리고 레넥톤 아직 거리 5천. 있어요. 4천. 이거 진심인데요? 4천. 계속 써요. 3천. 바위술 사이드. 4천. 뽀삐 2천. 아 끊겼어요. 어, 아니 이러면 안쪽으로 방어 들고 있어. 뽀삐가 먹었어요. 썬다 먹었어요. 한타 봐야 돼요. 한타 봐야 돼요. 진영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진영 괜찮고요. 제가 골 먹었어요. 비에고를 잡아냈습니다. 나 먼저 잡았어요. 그리고 진영 잡고 있거든요. 진영 잡고 있어요. 예. 잡히기는 했습니다. 날려. 정비사 그리고 와, 아니 이거 예, 그 저거 저게 안 죽어요? 아니 파이 저게 안 죽어요? 야 그럼 여기까지. 아 방금은 또 싱의 슈퍼 플레이가 나와서 깜짝 놀랐네요. 이런 부분을 좀 틀어 막는 다른 라인의 커버와 캐리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데스가 아 여기서 칼릭스 지각 변동 맞고 아 이거는 네. 근데 노림수를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아예 못한 것 같아요. 미하일도 그러면 아니, 미하일도 아니, 이렇게 허무하게 잘리면 안 되는데 아, 지갑편도 일단 뒤쪽으로 빼줬습니다만 어? 총공세 날려서 뭐 어떻게 될... 옷갈아입어 아, 2차도 없어요. 옷갈아입어 그리고 바텀 쪽에서도 레넥톤이 카이사 레넥톤이 압박하는 것 같은데 과위술사의 벽지나 레넥톤 잡았어요. 아 근데 이게 또 본대 쪽에서 너무 많이 여기서 괜찮아요. 그래도 안 끝나면 뭐 상대가 바론 가져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치고 나오긴 했거든요. 그리고 탈리아가 타비차를 진작에 밀긴 했었는데 뭐 끝까지 압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뒤에 순간이 더 와요. 일단 쳐보나요? 롱마우가 일단 쳐! 일단 쳐! 롱마우 포지션! 롱마우 네. 포지션! 안쪽 드래그 롱마우! 뻥제 진영 밀면서! 카이사 먹었어요! 카이사가 먹었어요? 앞라인 잡아주고 있고! 간다 봐야 돼요! 그런데 아니다! 살다! 롱마우! 아 그래도! 자 뒤쪽에서! 한 번만 더! 자 신예! 한 번만! 아 저거! 소천 사람도! 일단! 신예! 소천 사람! 그리고! 어 신예! 일단! 신예! 뽀삐공이 좀 괜찮았거든요! 여기까지! 도망가! 빠져요! 도망가! 농심!
도망가. 예, 빠지면서 빠지면서.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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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습. 아호. 그리고 미하일 그 상태로. 아 예. 아 총공세가 끝났어요. 예, 일단 빠져야 돼요. 잠시만 여기서 끝나지만 않으면 드래곤 끊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아이사가? 예, 이거 라인 나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예, 네. 의미는 좀 있죠. 예, 맞습니다. 예, 도망은 못 갈 것 같긴 한데 아, 예, 이게 총공세가 없어가지고. 네. 총공세 없으면 데미지 네. 자체는 많이 약하죠. 맞습니다. 그래도 시간 많이 끌고 있는데요. 네. 오, 잠시만. 어, 엄청 시간 끌고 있죠. 웨이브. 네. 엔드포터 하격. 그리고 길을 여는 자. 결국 죽을 것 같긴 한데. 네. 죽을 수밖에 없죠. 네. 어, 많은 스노볼은 멈춘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회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억지로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안 끝났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예, 저렇게 큰 상태가 죽은 타이밍에 지금 바로 오늘 상대가 트라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이게 좀 문제긴 한데 조금만 어떻게 시간을 끌어보면 안 될까요?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바로 네. 쪽으로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돌았거든요. 네. 네. 호피국 돌았어. 뭐 말로 홈런 쳐줘야 돼요. 아까 한타에서는 3점 홈런 쳤었는데 루바오 네. 레네톤의 활약이 너무 좋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아니 일단 사운다의 포피가 아까 궁극기 대박 터트려서 그나마 비빈 거예요. 자. 그래서 꽝! 꽝! 아이고, 일단 날렸고 레네톤을 날렸는데 예, 이러면은 마음이 졸사의 병! 예 그리고 이제 미하일 조금씩 볼 수 있어요. 아, 어, 사람 들어갔어요. 바이터 들어갔어요. 아, 바이터 들어갔는데. 한가운데? 아니, 이게 바이터리 이렇게 들어가는 건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 쓰러집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는 더 잡고, 하나는 더 잡고, 하나는 더. 힘이 역부족이에요. 이러면 디에고 트리플 킬. 네, 트리플 킬. 네. 이러면 바로는 내줘야겠네요. 네. 코인, 이제 진짜 마지막 코인 나온 것 같은데. 네. 있어요. 하면 좋겠는데 솔직히 저도 1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6전 전승으로 가면 더 기세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 계속 드린 건데 전황은 솔직히 좀 좋진 않습니다. 아까까지 분명 어떻게든 해볼 만한 기회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상대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한타하는 그림만 만들어내도 좀 불안 요소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파요, 아파요. 호피가 호피가 약한 날 호피 토스 벽공 좋은데 하나 잡았고 달리야 좋은데 잡았고 아직은 죽었어요. 그리고 디에고 잡았어요. 그리고 잡았어요. 그리고 이루와 자영 포인트 달 챌린저스 우와 동심 스포츠 아카데미 와우 진짜 감동적인 한타가 나왔네요. 어메이징한 한타가 나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와, 이게 농심이 챌린저스에서 그렇죠. 보여줬던 저력이거든요. 나를 따르라. 진짜 사운다의 시선을 끄는 플레이도 좋았고 칼릭스. 네. 와 칼릭스 진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쐈어요. 그리고 몇 초인가요? 20. 억제기 타워 기준 20초면 끝낼만 하거든요. 이거 한 방에. 하하이밖에 없어요. 잠깐만요. 너 뭐야? 낙한 저로 가. 저로 가. 자, 죽고 싶지 않으면 10초 남았어요. 자, 이거 진짜 한 방에 혹시 10, 타워 쳐야 돼요. 아니, 이거 끝낸다고요? 타워 쳐야 돼요. 타워 돼요? 4. 예, 5. 4. 타워 탱킹. 4. 2. 1. 타워. 넥서스. 나 넥서스. 넥서스. 아니. 넥치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안 될 것 같아. 되나? 넥서스. 되나? 넥서스. 와! 우와! 똥심이 스포츠 아카데미! 출발! 기가 막혀요! 6전 전승! 와! 진짜 완전 드라마틱한 역전! 네. 시나리오도, 영화 시나리오도 드라마 시나리오도 이렇게 쓰면 욕먹어요. 와! 와! 이걸 이렇게! 와. 대단합니다, 똥심! 네! 이게 정말. 바로! 아, 그리고 마지막에 네. 끝나는 판단할 때 진짜 흥분되고 떨렸을 수도 있거든요. 네! 정확한 판단, 진짜 견적이 미쳤어. 야, 이거를...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 더. 아니 9000 골드 이상 차이나는 한타였잖아요. 지금도 야 이거 보세요. 골드 졌는데 이겼어. 이거 되게 힘들었던 경기거든요. 나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잠깐만요. 이거 마지막 이길 때 7000 골드 차이였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진짜. 맞습니다. 그나마 이제 갔으니까 저게 줄어든 거지. 아 이거 오프다운 레코드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와, 예. 와 정말 짜릿한 경기였습니다. 와. 아니 한타 이긴 것까지는 와 이거 진짜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 아카데미 정말 잘했다. 대단합니다. 어메이징한 한타였다. 네? 근데 바로 게임을 끝내진 전 못할 거라고 봤거든요. 동선이 워낙 길어서. 네. 근데
그렇죠. 90회 스포츠 아카데미가 콜 오더가 확실하게 통일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넥서스가 노출된 상황에서 상대가 막 우르르 다 나왔어. 저는 진짜 못 끝낼 것 같아. 저도 못 끝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두어 방? 진짜 딱 두 방 정도 여유 남기고 딱 깬 것 같습니다. 와. 들려줬으면 좋겠네. 그만큼 오더가 누군지 궁금해. 바이탈! 와, 바이탈. 또다시! 예, 네. 바이탈이 뭐 중간중간에 약간 실수하는 장면도 있긴 했지만 막 레넥터를 썰게 내질 않다. 마지막 그렇게 진짜 미친 활약을 보여주면서 맞습니다. 네. 예, 결국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MVP로 지정이 된 것 같고 MVP 3회. 와.